올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많이 늘었네. 한국 거래소는 지난달까지 지금 많이 늘었죠.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은 모두 26조 3,300억 원이고 같은 기간의 순매수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가르쳐 주면 되는 것만.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들이 팔자 공세를 지속하면서 74조 상대가 없어지니까 지금 상대를 해주는 거야. 아니 맨날 이것만 해. 고수가 돼서 상대 있으면 이것도 안 할 건데. 미드 여성들의 위해선 고수가 되는 한국 사랑이 특별하다는데 부산에서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고 원주와 춘천에서 이어서 준비합니다. 고수가 돼서 네 먼저